이번 사진전 이름은 바이칼 리포트고요. 그 제가 올원섬에서 그 10일간 있었던 그 이리쿠츠에서부터 그 저희가 돌아올 때까지 그 여정들을 이제 사진으로 스토리를 담아왔는데요.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사진들이고 사진들에 담겨진 그 스토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많으신 분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있어서 스토리식으로 엮어봤으니까요. 사진도 좋고 뭐 그렇게 되시면 박수를 치셔도 좋은데요. 아, 이렇게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죠. 제가 여태까지 여행하면서 비행기 사진 찍은 것 중에 가장 잘 찍었다고 생각해요. 그 시티 안에서 찍었을 때 유리만의 액자식 구성이죠. 근데 저 바이칼 사실 밑에가 지금 노을이져갖고 이분이 찍는 걸 제가 찍은 건데 굉장히 예뻤습니다. 그래서 여행 가시는 분들이 그 기차를 타고 하면요, 이 같은 경우도 그 바이칼 그 3호선 가기 전에 저는 그 오브제들 좀 있어요. 그 동물 같은 것도 저렇게 목각으로 만들어놨는데 아마 이게 정확히 모르는 오물인 것 같아요. 오물이라는 건 생선이 있는데 물고기가 있는데 그걸 상상하지 않았나. 뭐, 이런 분이 예전에 이렇게 사셨다고 합니다. 그 여기 미라트인들 중에 이제 주술을 하시는 분인데 이게 그 박물관에 갔더니 예전에 그 사진을 찍은 건데 주술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귀한 사진이더라고요. 여쭤봤는데 이거는 이제 서머리를 보여드리고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DNA가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뭐 학교에서 배우고 할 때 우리 민족의 시온이 어딘가 뭐 이런 것도 배우면 뭐 알타이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또 바이칼에서 하지 않을까 뭐 진정한데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 뭐 몸속의 DNA는 원래 그쪽으로 다 향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 가서 볼 때 물, 땅, 그리고 별, 사람, 이렇게 이제 제가 느꼈던 것들인데, 그 중에 가장 이게 불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얼음을 녹이는 것도 불이었고, 처음에 불이 생성이 돼서, 우리가 그 지구가 그런 5만 년 동안 있었을 때, 또 이제 해서,